힐링 여행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1일 월요일 새벽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댓글 함께 합니다. SOXQ는 investing.com에서 찾을 수가 없네요. 어디서 봐야 되는지요? 하셨습니다. investing.com에 SOXQ가 이제 생긴 지 상장한 지 며칠 안 됐죠? 아직 등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investing.com이 참 좋거든요. 그런데 확인할 수 없어요. 구글 가서 보세요. 또 야후 파이낸스에 가서 보세요.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도움될 만한 사이트, 네이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이버는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구글 가서 보면 구글에 요즘에 없었던 기능이 새로 생겼어요. 구글에 가서 뭐 삼성전자, 또뭐 SOXQ 어떤 종목이 있는지 누르잖아요. 그러면 현재의 금액이 나와 있고 5일, 1개월, 6개월, 또 연중은 올 초부터 오늘 현재까지의 수익률이에요. 1년, 5년 최대 누를 때마다 몇 퍼센트 수익인지 마이너스인지 다 나와 있어요. 참 보기가 편해요. 그래서 보면은 아, 올해 들어서 몇 퍼센트 올랐구나. 1년 만에 또몇 퍼센트 올랐구나. 이런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개별 종목보다 안전한 ETF 설명드렸죠? 제가 드렸던 ETF, 또 여러분들이 웬만한 좋은 ETF 찾아보세요. 그러면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1년을 누르든 5년을 누르든 최대를 누르든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없어요. 다 플러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시간의 감에 따라 우상향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거예요.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잘못 선정을 하게 되면 1년, 5년 눌러보세요. 오히려 마이너스 된 종목들도 찾아보면 의외로 많아요. 우량주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ETF는 한 종목이 아니라, 알고 계시죠? 20종목, 30종목, 100종목. 이렇게 많은 종목을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구성 종목이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져가는 좋은 ETF, 그런 것들은요, 마이너스 난게 없어요. 다 플러스예요. 그래서 특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몇 가지 ETF 종목들 있죠? 구글에 가서 그 ETF 종목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몇 퍼센트씩 수익 났는지 다 나와요. 그리고 마켓워치라고 있어요. 마켓워치도 도움되고 야후 파이낸스도 도움이 됩니다. 구글도 마찬가지고 또 인베스팅닷컴에 가서 많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요. 또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ETF닷컴이라고 있어요. 다 제가 다 이런 사이트들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가 확인도 하지만 새로운 뉴스들도 있어요. 그런데 뉴스에서 보면은 다 영어로 나옵니다. 그런데 구글 사이트에 이 번역 사이트가 있잖아요. 지금은 번역 기능이 있어서. 근데 사실 직역을 해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뉴스를 읽다 보면, 일반 초보자분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 단어 구성이 좀 애매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용을 읽다 보면 그한 뉴스만 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 뉴스들을 조합을 해야만 그 뉴스를 이해를 하는 그러한 구조예요. 저는, 이 유튜브 하기 전부터 저의 취미가 몇십 년째 이런 뉴스를 검색하는 게 취미예요, 저는. 재밌어요. 궁금해서 누가 하지 마라 그래도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튜브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더더욱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꾸준히 경제, 금융, 주식에 대한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봐오게 되면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마켓워치나 야후 파이낸스나 인베스팅닷컴에 매일매일 새로이 올라오는 뉴스들 직역을 해서 보더라도 금방 이해를 하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 직역을 한 내용을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이해가 잘안 돼요. 그리고 또 이게 주식 투자하는데 이게 중요한 내용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 그 내용을 쭉 읽다 보면 그중에 몇 문장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뉴스들과 함께서 조합을 해 나가야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초보 되시는 분들은 굳이 읽으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제가 있으니까. 제가 알아서 새로운 뉴스들, 또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공유 내용들은 제가 다 미리 읽어보고 조합을 맞춰서 여러분들의, 특히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그것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어려운 용어 같은 거 굳이 쓸 이유 없어요.
어려운 용어 쓰면서 잘난 척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이 어려운 용어는 빼버리고 그것을 초보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고 또 전달을 해야 그것이 또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말씀드린 이런 구글, 야후 파이낸스, 마켓워치, 뭐 ETF.com 그 외에도 뭐 블룸버그를 기본으로 해서 말씀드릴 그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미국의 그 뉴스들 나오는 그런 사이트들이 무지 많아요. 근데 그것을 다 찾아다닐 필요까지는 없어요. 중요한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께서 투자하는데 꼭 아셔야 될 만한 문제들은 제가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분의 댓글입니다. 올해 아이 주식 계좌 개설하면서 삼성전자, 해외 주식 ETF, 분산 투자했는데 전체적으로 5% 올랐네요. 잘하셨습니다. 5% 이제 시작입니다. 주식 투자는 몇 배를 벌기 위해서 이 자본 투자, 자본 수익을 올리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부진했는데 해외 주식 ETF가 올라서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제가 아이보다 수익률이 더 떨어져서 조금씩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면서 리밸런싱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삼성전자에 치중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또한 그랬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해외, 미국에 쉽게 투자 못했어요. 아니 전화로 증권회사에 전화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요. 뭐 지금은 완전히 오픈돼 있어서 그냥 클릭으로 삼성전자고 미국 주식이고 막 사잖아요. 과거에는 아주 힘들었어요. 삼성전자도 컴퓨터 시대가 아니니까 내가 어떻게 지금처럼 사겠습니까? 쉽지가 않거든요. 매장에 쫓아가든지 전화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삼성전자 하나만 오래 날 이유가 없어요. 수익을 올려야 되잖아요. 요즘처럼 몇 달째 삼성전자가 희지부진하잖아요. 횡보를 하고 있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가격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리밸런싱을 하면서 세 종목, 다섯 종목 이렇게 우량주 삼성전자보다 S&P 500이 더 우량주예요. 삼성전자보다 나스닥 100 ETF가 더 우량주예요. 한 종목보다 미국에 500종목, 100종목에 투자하는데 당연히 더 안전하죠. 이렇게 몇 종목을 세팅을 해서 나가시는 것이 여러분들 수익률에 상당히 도움됩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 재밌지 않아요? 저는 참 재밌어요. 주가가 올라도 재밌고 떨어져도 재밌어요. 매일매일 사고 팔고해서 재밌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S&P 500 그러면 미국에 나이키, 맥도날드, 3M, 애플, 뭐 아마존 그 유명한 회사 다 내가 투자하고 있어요. 얼마나 든든해요. 주가에 하루하루 오르내림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는 너무 재밌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너무 재밌어요. 그 다음 토요일, 일요일은 또 휴식 시간입니다. 이왕 주식 투자를 하면서 초조하게, 급하게, 불안한 마음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투자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가가 떨어지고 오르내린다고 거기에 불안하고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주식은 원래 오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저는 누구보다도 삼성전자 사랑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제가 쌓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 한 종목만 투자하지 말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한 취지로 이 댓글을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또 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국내 주식만 조금 하고 있는데 늘 말씀하시는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런 것들 ETF는 어떻게 구매할지 모르겠어요. 국내 주식 사셨어요? 똑같이 사시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화면에 그 설명에 맞는 그러한 캡처 화면에 올려드리죠. 그럼 S&P 500 그러면 종목 번호까지 다 나와요. 그 종목에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처럼 뭐 킨덱스, S&P 500, 타이거, S&P 500 이름이 나와잖아요. 그거를 매수하시는 거예요. 또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그게 이름이에요. 삼성전자처럼. 그렇게 해서 원화로 매수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종목들을 미국 주식에 가서 사야 되는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타이거 S&P 500 주식은 국내 주식장에서 구입 가능하신지요? 가능한지요? 타이거 전기차는 중국 해외 주식에서 구매 가능한가요? 환전해서? 아니에요. 국내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쉽게 외국에 있는 주식들을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원화로 매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타이거, S&P 500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처럼 그 개별 종목이 나와요. 그것을 원화로 삼성전자 매수하듯이 매수하시는 겁니다. 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있는 그러한 전기차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이 안 되시는 분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이런 글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돼요. 영상 하나만 보고 자꾸 질문하시면 참 힘들어지겠죠?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만 합니다.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좋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